안녕하십니까? 김현욱 아나운서 인사드립니다. 10월 20일 목요일 경북매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농촌 지역을 돌며 고수익을 믿기로 태양광 설치 사업을 부추기고 정작 계약금과 공사 기성금만 챙겨 달아나는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양경찰서에 태양광 발전 사업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9명, 피해 금액은 5억 4천여 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19분쯤 봉화군 소천면 한 농수로에서 7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9 구조대는 배수로에 아버지가 빠져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락한 농기계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 가족은 전날 오후 7시부터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장을 직접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 영주세계 풍기인삼 엑스포가 K인삼 수출 경연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금까지 9개국 3,150만 달러의 수출협약 성과를 거뒀습니다. 엑스포 기간 중 수출 상담회, 각 기업 해외 바이어 초청 1대1 비즈니스 미팅 등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지역 7개 업체가 해외 9개국을 상대로 열입국권 3,150만 달러의 수출협약과 1,888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수출 국가는 미국으로 1,230만 달러이며 베트남 850만 달러, 캄보디아 300만 달러, 중국 280만 달러, 캐나다 150만 달러 순입니다. 포항문화의 술창작지구 꿈툴로에서 오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꿈툴로 할로윈 298 놀장을 개최합니다. 올해 개최되는 꿈툴로 할로윈데이 특집 할로윈 패션쇼는 일반 시민이 참가해 워킹쇼와 퍼레이드를 선보일 예정이며 꿈툴로 입주 작가들과 함께 흥미로운 거리 축제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꿈툴로 입주 작가들의 예술 작품과 외부 셀러들의 다양한 아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도 열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함로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 북구 환여동 주민들이 인근 대규모 아파트와 근린공원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토사로 인해 피해가 가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해 손해를 입은 10가구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후 비가 올 때마다 도로 곳곳에 진흙이 흘러내렸다며 주민 모두 이곳에서 수십 년간 살아왔지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여행 중이던 70대 관광객이 뇌경색으로 의심돼 동해해경 헬기가 육지종합병원으로 긴급 후송해서 귀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부산에서 온 70대 최모 씨가 울릉도 관광 중 갑자기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 이상 증상으로 어제 오후 3시쯤 울릉군 보건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동해해경은 환자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해 양양 회전이 항공대 소속 헬기를 긴급 출동시켜 강릉 아산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응급 환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경북매일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